유시민 이사장 등이 김정은의 사과를 둘러싸고 계몽군주로 비유하는 등 이른바 저자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계몽군주 같다. 라고 김정은을 치켜 세운 겁니다. 그러자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대다.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운이나 입은 양 떠들어낸 노예근성이다라고 비판했고 김근식 교수는 김정은의 무늬만 사과에 다들 감옥하며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는 나라가 나라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무칠조를 썼던 조은사는 오타냈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계몽군주라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니냐. 자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라고 매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이 계몽군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학에 대해서 이게 논쟁할 자리는 아닌데 독재자가 계몽군주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독재자는 사람들 신경 쓰면서 하는 거고 계몽군주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군주예요. 그렇죠. 군주는 군주예요. 계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계몽 군주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저 앞뒤 맥락을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도 긍정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선대들보다 낫다라는 그 방점을 찍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한 게 TPO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절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이야기해야, 뭐, 속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 내부 회의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그냥 다 섞여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저는 뭐, 여권에서 저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정부 일각에서,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걸 추동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제 압박을 하자라는 보고서를 당연히 쓰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정책 판단을 내려야죠. 하지만 저것은 다들 보라고 한 공개 유튜브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정세현 부의장은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이 사건 관련해서 전화위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갈 새로운 남북관계 부활이라고 할까? 이걸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물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큰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우리 국민이 사살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북한의 주장이 우리 군의 첩보 내용과 너무나도 달라서 지금 북한이 거짓 혹은 은폐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고 더 나아가 청와대가 북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와중에 계몽군주나 전화위복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과연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적절 여부를 떠나서 뭐 앵커께서는 큰 저 사람들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폐륜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폐륜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숨을 잃어버린 아주 비윤리적이고 전세가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따끔히 북한에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평화나 통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얘기해야 될 건데 이걸 너무 혼재해서 생각하고 있고 정세현 부회장 말씀하신 거죠.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이 너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어디 가면은 굉장히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 지도자, 그 부호자 혹은 뭐 그 부모를 굉장히 충성하고 여전히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신드롬이니 무슨 뭐라. 저는 여권 일부의 어떤 분들이 꼭 북한 문제만 그다음에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조그만 사과 전통 문화나 가지고 마치 그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여전히 우리 주도자는 아니면 여전히 김정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 뭐 이런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박정화 대변인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 즉시 대통령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 총에 맞아서 저희 국민이 죽었는데 그게 대통령에게 직접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그 아침 일찍 보고 드리는 새벽 과정이... 1시부터 2시 반까지 회의를 하셨는데 결국 북한군의 총을 맞고 우리 국민이 죽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고 정보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게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하룻밤 묵혀야 됩니까? 그 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이라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못했다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오늘 기사가 되고 있는데 김수경 박사님 글쎄요 사실은 새벽에 취침 중인 대통령을 깨워서 보고한다라는 것은 참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혹자는 바로 그 다음날 보고한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보고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 제시하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내 자식이 어디서 잘못됐다면 잠자는 남편을 즉각 깨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비유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장관직에 있는 분은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어떤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께 좀 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치 대통령을 차마 새벽에 깨울 수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해명이었고 그 해명이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지금 사람이 어쨌든 너무나 그런 처참한 어떤 방식으로 사살되었고 또 불태워졌는데 이제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것이 그렇게 새벽에 보고하기에는 좀 그런 사안이었다고 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별로 수긍이 안 가고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은 그 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좀 수긍할 수 있는 해명을 예. 내놨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해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을 때 새벽에 대통령 깨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깨운 적은 없었는데요. 누군가 다른 분이 깨웠는데 저 그 새벽 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었어요. 불려간 적 있었습니다. 불려간 적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